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휘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네. 한 치의 양보 없이 펼쳐지고 있는 32강전 벌써 절반에 다다랐는데요. 오늘은 32강 제8경기 고교동창 골프 최강전에 새 바람을 일으킬 두 학교 광주진흥고와 영일고가 만났습니다. 네, 광주진흥고는 6전 7기 끝에 본선행 티켓을 거머쳤고요. 영일고는 무려 14번의 도전 끝에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죠? 네, 자 격하게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선수들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될 텐데요. 학교 소개부터 먼저 시작해보겠습니다. 광주진흥고 학교 자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광주진흥고등학교는 1972년 개교 이래 창조를 기원으로 수많은 인재를 양성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1973년 야구부를 창단하여 양의지, 문동주, 나성범 등 수많은 야구 인재를 각 구단에서 배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서 같은 광주 지역의 동성고등학교가 16강에 진출을 했거든요. 우리 광주진흥고도 거뜬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각오 한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야구의 명문에서 골프의 명문으로 가자! 가자! 짧고 굵게 광주 사람은요, 들고 다니는 건 뭐든지 잘합니다. 지켜보십시오. 네. 네, 이제 영일고의 학교 자랑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자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영일고등학교는 1975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3만여 동문을 배출하였고 지금은 국가, 경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동문의 힘을 합쳐서 재단법인 영일고등학교 동문장학회를 만들어서 우리 동문 자녀와 그다음에 재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강서 양천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교동창 골프의 장학금도 받아가시면 참 좋을 텐데요. 13전 14기의 영일고 그동안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감독님 오늘은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한번 해보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특히 이번에 32강까지 올라온 선수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희들은 어떻게 이제 공을 잘 칠 것이냐라기보다는 어떻게 그린을 잘 공략할 것인가 이런 걸 많이 연습을 해서 그다음에 오늘 좋은 성적으로 우리 동문과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고 화이팅입니다. 네, 도전하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꼭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선수들의 열의가 충만해 있습니다. 이 선수들에게 열의를 더 업시켜서 전투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 우리 동문응원단의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광주진흥고의 응원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진흥고 응원 보여주세요. 광주진흥고 응원 준비 고! 하나 둘 셋. 보통 명문고들은 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게시게시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까시라고 하신 건가요? 뭐 까시가 많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 네. 이 까시 도단하게 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질 수 없죠. 이어서 영일고의 응원도 들어보겠습니다. 와! 영일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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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일고! 파이팅! 파이팅! 영일! 고! 김준과! 고! 영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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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응원에서는 파이팅이 최고입니다. 네. 얼마나 직관적입니까? 뭐, 이 얘기 들어보니까 영일고등학교의 예, 멋진 경기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32강 제8경기 루키 팀들의 대결입니다. 하지만 루키가 시하는 루키들의 대결. 야, 실력은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누가 승리를 거두면서 16강행 티켓을 잡게 될지 지금부터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친구야! 학교 가자! 고교 동창! 2023 시즌 16강 진출팀이 속속 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내기 두 팀이 격돌한다. 광주진흥고와 영일고 누가 성공적으로 데뷔할까? 광주진흥고등학교 7회 임석호 61세 구력 28년
10회 김승일 58세 구력 25년 13회 지정 55세 구력 16년 14회 서영규 55세 구력 10년 영일고등학교 1회 전세원 65세 구력 20년 3회 최창진 63세 구력 30년 7회 심득섭 59세 구력 20년 12회 김경현 52세 구력 20년 블루원 상주 골프리조트에서 펼쳐지는 고기동창 골프 최강전 2023 시즌은 32강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경기는 9홀 포스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세 선수가 똑같이 6홀씩 플레이한다. 목요 장학금은 총 4천만 원이고 우승팀에겐 2천만 원이 수여된다. 매경기 베스트 선수에겐 키움증권 계좌 50만 원이 개설된다. 어느덧 32강 중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루키인 듯 루키 아닌 루키들의 대결 광주진흥고와 영일고가 맞붙는데요. 무려 14번의 도전 끝에 본선에 진출한 영일고가 먼저 클럽을 꺼내듭니다. 팀의 막내 김경현 선수가 선두로 나섭니다. 네, 김경현 선수는 1번, 2번, 그리고 6번, 9번 홀의 드라이버 티샷을 맡았습니다. 네, 피니시까지 자신 있게 휘둘렀는데요. 공이 우측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카메라 상에는 확인이 안 되는데 네.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 견뎠다. 나왔어요? 우측으로. 네. 나왔어요. 네. 선수들 쪽에서는 공이 좀 나온 모습을 본 것 같아요. 네. 광주 진흥고는 김승일 선수가 가장 먼저 나섭니다. 네, 앞선 김경현 선수와 동일한 홀의 드라이버 티샷을 맡았고요. 다소의 아마추어 대회 우승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아주 큰 백스윙 크기로 자신 있게 휘둘렀어요.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 괜찮습니다. 나이스, 굿샷, 굿샷. 페어웨이 좌측에 러프. 쭉쭉. 아, 쭉은 내가 맞으면 안 되네. 쭉. 편안하게 칠 때 편안하게. 편안하게. 저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적인 싸움은 미지다 보니까 저는 오늘 드라이브를 한 번도 안 치고요. 세컨샷만 주로 하고 하는데 아이언은 제가 상당히 날카롭게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아이언하고 퍼팅 쪽은 제가 자신 있게 공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철저하게 했습니다. 네, 공이 우측으로 나간 듯했는데 안으로 들어왔고요. 괜찮아, 나이 아니. 영일고 최창진 네. 선수 아이언에 중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고 클럽 선택에도 신중을 기합니다. 네, 확실히 아이언에 자신 있는 만큼 5번, 7번 파3를 포함해서 아이언 샷에 집중합니다. 남은 거리 132m 8번 아이언 잡았고요. 약간의 홍라이 상황이었거든요. 아, 나이스! 약간 올라갔지만 약간 왼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잘했어. 네. 잘했어. 나이스. 라이가 홍라이라서. 잘했어. 잘했어. 더 오른쪽 보셔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 아니 이제 벙커 끝을 봤거든. 그래요? 핀 보셨어? 핀 봤어? 네. 일단 출발 방향은 좋았는데 라이에 따라서 볼 끝을 좌측으로 휘면서 그린의 좌측으로 떨어졌어요. 나이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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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윙은 아주 여유있게 잘 들렸고요. 다운스윙에서 체중을 볼에 완전히 실어주면서 묵직한 임팩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광주 진흥고는 임석호 선수가 그린으로 이어주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임석호 선수도 아이언샷이 장기이기 때문에 파스를 포함해서 아이언샷에 집중합니다. 방금 약간 러프에 볼이 잠겨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린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에이스는 김승일 선수입니다. 핸디캡도 한 3 정도 되는 선수고요. 어느 골프장에 가시든지 항상 우수한 성적을 내는 그런 선수입니다. 우리 김승일 선수면
잘 해주고 거기에 저희들 나머지 선수들이 받침을 해준다면 오늘 훌륭한 성적을 기대합니다. 에이스 김승일 선수를 필두로 진행고의 경기 기대해봐야겠죠. 바로 그 에이스가 다시 나섭니다. 어프로치 샷. 네, 52도로 러닝 어프치를 했는데요. 어프로치. 아, 좋습니다. 네, 아주 편안한 오르막 퍼팅 잘 남겨놨고요. 아, 저 뭐 왜 동문들에게 에이스라고 불리는지 스스로를 증명하는 멋진 샷이었어요. 멋져, 멋져. 좀 멀다. 괜찮아요. 괜찮아? 네, 괜찮아. 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019는 먼 거리 퍼트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거리가 꽤 있는데요.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바뀌는 라인입니다. 첫 홀이라 거리감만 잘 맞춰도 성공이겠죠? 좋아, 좋아, 좋아. 좀 더. 좋아. 홀을 좋아. 향해서 뒷땅쳤어, 뒷땅쳤어. 네, 여기서 멈춥니다. 약간 헤드가 지면을 먼저 닿은 것 같아요. 편해. 아직 첫 홀이기 때문에 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최창진 선수인데요. 퍼트 연습도 많이 했다고 했거든요. 네, 부담이 되는 거리죠. 오, 네. 좋습니다. 와, 역시 연습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먼저 홀을 마무리하는 영일고고요. 네, 이번 퍼팅 스트로크 굉장히 좋았어요. 대세스를 많이 해주셨네요. 아, 괜찮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네. 퍼팅하면 좋다고. 좋네. 오늘 퍼팅 괜찮아. 우승해부로 동문들의 바람. 오, 좋습니다. 파퍼 들어갔어요. 진흥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양 학교 첫 홀은 승부를 내지 못합니다. 아이고. 네, 화창한 날씨에 시야도 깨끗하고 더할 나위 없는 날씨입니다. 이번 홀에서는 누가 기세를 먼저 잡을까요? 019 김경현 선수의 티샷. 네, 이번 홀은 우측에 벙커와 페널티 지역이 있는데요. 자! 아, 잘 쳤다, 잘 쳤어. 똑같은데. 이 조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벙커 쪽에서 잡힌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위치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약간 러프지? 어, 러프, 러프. 좀 더 릴렉스. 역시나 김승일 선수가 티샷입니다. 네, 이번 홀도 힘차게 때렸습니다. 같이 가는가? 오른쪽 방향인데요. 나쁜 나빼. 광주 진흥고도 우측 벙커로 양학교가 나란히 티샷을 벙커로 보냈습니다. 019의 공 벙커에 있고요. 네, 김경현 선수인데요. 크고 긴 백스윙 아크와 몸통 꼬임까지 아주 좋았는데요. 임팩트 직후에 피니시 밸런스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거의 백스윙 크기가 미피제이 투어의 장타자 존 델리 선수가 생각났는데요. 이 타이밍만 맞는다면 아주 장타를 만들 수 있는 스윙이기도 합니다. 019의 심득섭 선수는 오늘 경기의 첫 샷을 벙커에서 보여주게 됐습니다. 바로 앞에 페널티 구역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공만 강하게 걷어냈는데요. 네, 일단 굿샷 호응이 나왔고요.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커. 아, 괜찮아. 샷이 너무 거구나. 힘쳤습니다. 약간 탑볼 맞았네. 뒤에도 벙커래. 아, 너무 컸어, 너무 컸어. 김득섬 선수 벙커 정리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요. 그래도 이제 너무 두껍게 맞아서 페널티에 빠지는 것보다 근처에 보내놓는 게 좋습니다. 네. 임석호 선수도 벙커에서 그린 도전. 나이스. 이번엔 임팩트 아주 좋았어요. 올라가자. 잡아. 그린 올라갔어요. 거리감도 좋습니다. 화이팅! 브라더 화이팅! 같이 가. 같이 서 이거. 브라더 화이팅!
우리 진고 선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선배님 정열의 꽃 피었네. 하 사우리 내 가슴에 하 내 가슴에. 아니 선배님 네네네. 오늘 또 네네. 붉은 옷을 이렇게 촤 정열적인 느낌이거든요. 아 우리가 오늘 그 네. 모자가 주황 색깔이거든요. 그렇죠. 깔맞춤 했습니다. 아 네. 전문용어로 패션의 완성은 깔맞춤이다. 네네네. 원래 사실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인데. 아 죄송합니다. 왜 본인이 죄송하다 그러세요. 어 우리 진흥구가 작년에 우리 KBC 네. 고교 골프대회 네. 우승했거든요. 어. 올해 이제 SBS 그렇지. 키움증권배 우승 찍으러 왔습니다. 광주에서 찍어버렸으니 우리는 이제는 전국에서 찍어버리겠다. 오케이. 선배님 찍으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빨리 가시죠. 렛츠고 가시죠. 감사합니다. 참 많은 지역 대회 우승팀들이 고교동창에 도전장을 냈습니다만 쉽지 않았거든요. 광주 진흥고는 어떨지. 네, 볼이 떨어지는 지점이 내리막이었지만 아, 이번에는 좀 너무 짧게 떨어졌습니다. 네, 017 김경현 선수. 굿. 이전 홀 티샷이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긴장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나와. 만지 마. 그거. 광주 진흥고는 그린 플레이 네. 버디를 노립니다. 이퍼 성공시키고 오늘 경기의 균형을 깰지. 네, 거의 스트레이트 라이고요. 자신 있게 스트로크해야죠. 나이스. 오, 오른쪽으로 살짝 비켜갑니다. 안 봤어야 되는데 맞다니. 아니 보이더라 여기 살짝. 보였어. 019 심득섭 선수의 파펫. 약간의 내리막 홍라이고요. 아, 아쉽습니다. 공이 살짝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네, 라이를 잘 봤는데 스피드가 조금 빨라서 그대로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와, 아, 이럴 때 정말 몇 년은 능력 느낌이죠. 셌어. 조금 셌어. 광주 진흥고 짧은 거리의 파펫. 네, 넣어줍니다. 오케이, 수고하세요. 두 홀 만에 광주 진흥구가 오늘 승부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이제 원홈으로 앞서갑니다. 파이팅! 파5 3번 홀 이글 존. 이글이 나오면 해당 학교는 대회 공인구 4더즌을 받습니다. 이제 달라진 승부의 기울기. 리드 잡은 광주 진흥고. 서영규 선수가 처음으로 샷에 나섭니다. 네, 이번 파5는 드라이버 티샷만 잘 보내놓는다면 투온도 가능한 홀입니다. 굿샷 굿샷! 어, 밸런스 좋은데요. 굿샷 굿샷! 네, 배호에 안착. 아까 들어갔나? 안 들어갔어. 안 들어. 어? 넘어갔어. 아까 안 들어. 배호에 들어갔어요. 이번 홀에서 한 홀을 내준 019 심득섭 선수 티샷에 부담이 좀 있을 텐데요. 방금 약간 헤드의 토 쪽에 볼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드라이버 경우에 이제 토 쪽에 맞게 되면은 헤드의 기어 효과 때문에 볼 끝이 좌측으로 지금 같이 많이 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벙커가 있는 자리로 공이 갔고요. 아, 심득섭 선수 정말 아쉬운 표정. 네, 그래도 파5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너무 지금 긴장돼 있는데 우리 플레이 많이 우리 플레이. 우리들이 너무 경직돼 있으니까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자고. 그렇죠. 사실 고교동창 골프 정말 긴장도가 높은 환경인데요. 내 플레이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너 지금 턱에 있는 벙커에서 우드로 정말 임팩트 정확했어요. 와. 네, 좋습니다. 김경현 선수 긴장이 좀 풀렸나요? 네, 너무 잘 친 샷입니다. 잘 갔어요? 잘했어요. 네, 한결 분위기가 가벼워진 영일고고요. 편안하게 치자고 편안하게. 임석호 선수 5번 우드 잡았습니다. 네, 에이밍도 좋고요. 편안하게 스윙했는데요. 가자!
굿. 아유. 야하, 역시나 아유, 깨끗하게. 그래도 화이팅. 거의 예, 그린 다 왔어요. 역시. 연습 한 보람이 있습니다, 님. 아주 잘 쳤어요. 아, 벙커에서도 정확한 임팩트 깔끔했고요. 대회에서도 오드샷 아주 깔끔하게 임팩트 들어갔습니다. 공은 좋은 자리로 왔고 이제 심득섬 선수가 나설 차례입니다. 그린 초입부터 핀까지는 계속 오르막인데요. 짧았나? 올라가다가 멈췄습니다. 네, 일단 그린에 올려놨고요. 광주 진행고 어프로치샷. 네, 48도 웨지를 잡은 거로 봐서는 런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볍게 됐는데 홀. 좋아요. 이야, 딱 근처로 나이스, 보냈습니다. 잘했어. 네, 아주 좋은 찬스 만들어 놓고요. 아, 잘했다. 이제 양 학교의 숏게임 대결인데요. 0-1고 먼저 버디펏을 준비합니다. 김경현 선수. 어허, 지금 중간에 약간 볼이 튀었어요. 네. 어떻게 됐어? 톡 쳤는데 결과가 아쉽고요. 그렇지만 컨시드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스트로크는 좋았는데 아, 거리감이 아쉬웠습니다. 자, 이번엔 광주진흥고 임석호 선수 어떤 퍼스를 보여줄지. 버디 퍼십니다. 오, 나이스. 네. 야, 광주진흥고의 계속 질주가 이어집니다. 임석호 선수 이번 홀에서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네요. 오늘 경기의 첫 버디. 파이팅. 이제 광주진흥고와 0-1고의 간격은 두 홀차로 벌어집니다. 몇 단계는 한 120 넘었지 않나? 저희 우측에서는 한 150 정도. 150? 어제는 70 넘었어. 창준이 또 아이언맨 아니야? 자, 어? 형님 보여주세요. 그렇지. 아이고, 드디어 이제 와이프가 또 직접 오셨는데, 그죠? 양 학교의 티샷 결과가 무난했던 만큼 이 아이언샷 대결이 4번 홀 승부의 향방을 가를 수 있습니다. 네, 핀의 위치는 좌측 중핀이고요. 약간 홍라이였습니다. 나이스. 네. 오, 나이스 샷. 잘 쳤습니다. 역시 아이언이 좋은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버디 찬스 잡는 광주 진흥고. 이번에는 0-1고의 아이언맨 최창진 선수 오늘 안에도 지켜보고 있고요. 아, 임팩트 깔끔한데요. 좋아. 아, 페이드 걸립니다. 오호, 너무 많이 갔어요. 네, 예상보다 크게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클럽 이상이 더 멀리 갔는데 클럽 선택이 미스였을까요? 되지 뭐. 9번으로 살짝 풀샷 했어야 되네. 임팩트 소리는 아주 깔끔했는데 지금 떨어지는 위치 자체가 거의 10m 이상이 더 갔습니다. 우리 또 저거 들어가지 말라 법 없어. 그럼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슬라이스 쪽으로 불어가지고 잘 붙여놨지? 이 정도면 잘 붙여놨지. 오케이, 나는 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잘했어. 나 다음에 또 퍼트야. 어떤 상황에서도 동료들끼리 서로를 다독이는 모습 정말 보기 좋고요. 0-1고 버디 퍼시지만 공략하기엔 너무 먼 거리인데요. 네, 중간에 큰 마운드가 있고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바뀌는 라이예요. 아, 잘했어.
내려오다가 말았습니다. 네. 최창진 선수 오늘 퍼트감 좋은데요? 한 5m 정도 되는 퍼팅이고요. 와, 좋습니다.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멋진 퍼팅으로 이 위기를 넘깁니다. 공이 바로 홀로 직행을 했고요. 잘했어. 형 다음부터 20m 다 넣지 마. 이거 다 잡아내. 자, 광주 진행고 이 기회 다시 한번 살릴까요? 버디 퍼십니다. 자, 노려봐야죠. 들어가면 쓰리요. 옆으로 지나갑니다. 019 선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단 가깝죠. 짧은 거리 성공시킵니다. 양 학교의 대결 전반 홀은 광주 진흥고가 분위기를 잡습니다. 잘했어. 나이 없지. 루키들이 또박또박 공을 잘 치고 있다. 2, 3번 홀 빈틈없는 마무리로 승기를 잡은 광주 진흥고 더 뻗어나갈 수 있을까? 네, 광주 진흥고와 019의 32강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 진흥고가 2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019 선수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019 정말 아까운 상황이 있었어요. 자, 심득섬 선수 2번 홀에서 파퍼시 홀에 거의 들어갔거든요. 다시 튕겨 나왔습니다. 그때 좀 마음이 어떠셨나요? 안타깝죠. 너무 강하게 진하게 친다는 그 샷으로 했더니만 그 홀컵을 돌고 나오네요. 참 아쉽습니다. 네, 그때 자연스럽게 좀 무릎이 이렇게 풀리신 것 같았거든요. 네. 또 듣기로는 전략 수립을 철저하게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후반홀 전략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최창진 선수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실 비밀인데요. 네. 지금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투 다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공격적으로 샷을 할 거고요. 전부 다들 퍼팅서부터 드라이브, 아이언 할 거 없이 세컨샷 할 거 없이 최대한 공격적으로 나갈 겁니다. 오, 네, 좋습니다. 오. 019의 전의가 더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비밀이라고 하셨지만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광주 진흥고 선수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 그동안 왜 광주 진흥고가 본선에 네. 못 올라왔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완벽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없었어요. 감독으로 나오셔서 예. 직접 본선 예. 경기 해보고 있는데 예. 느낌이 어떠십니까? 예, 많이 뿌듯하고요. 제가 지금 저희는 이제 제비뽑기 해가지고 꼴등부터 이렇게 선수 왔거든요. 오. 제가 1등인데 감독으로 해서 아마 6월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오. 죄송스럽지만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으시다. 아유, 무등산에 돋닦고 전기를 받았습니다. 자, 광주진흥고등학교 앞서 우리 동성고가 광주 지역에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같은 지역에서는 보통 웬만큼 친다 하는 선수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광주동성고? 네, 대표 두 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오, 네. 우리 김경근 아마 선수 아마 잘 치셨을 건데, 네. 처음 출전이라 많이 떨렸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선 통과해가지고 자랑도 많이 했는데 저희도 예선 통과해서 끝나고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자, 광주 진흥고도 16강에 올라간다고 자신감 있게 어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는 끝까지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화홀에서 어떤 이야기를 전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불러볼까요? 파이팅맨! 넣어주세요! 왜 나오신 거예요? 제가 나야죠. 너무 놀랬어! 파이팅맨 나와달라고 했잖아요! 선배님! 이것 때문에 3시간 기다렸어요! 가만히 계세요! 네. 자, 광주 진흥고에서 파이팅맨 3명 더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네. 예. 파이팅맨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파이팅맨! 넣어주세요!
제가 진짜 파이팅맨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보면 루키 팀의 대결인데요. 본선에 처음 나온 학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기동창의 신생아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생아를 벗어날 수 있는 응원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세요. 와! 가리지 마세요. 제자리에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우리 선배님들의 응원 단장들의 파이팅 넘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앞을 보고 오늘 응원전 한마디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규 지능고 전북도림까지 해보라! 선배님 한마디 해주세요. 신생아의 마음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성일군을 응원합니다. 와! 자, 신생아의 상징은 쪽쪽입니다. 아시죠? 제가 쪽쪽이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선배님? 아, 우리 시절에 많이 어렸을 때. 그렇죠. 때. 자, 하나씩 드릴게요. 하나 받으시고, 아직 기다리시고. 먼저 우리 동문들이 보고 있잖아요. 네. 쪽쪽이를 먼저 입에 무시고 귀여운 표정 하나 둘 셋. 신생아 팔뚝이 너무 굵으신데요. 좋습니다. 우리 감독님도 아유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아이 건버섯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아 너무 귀여우신데. 자, 쪽쪽이를 물고 있잖아요. 자, 뭐, 왜 그러세요? 예, 쪽쪽이를 물고 다섯 바퀴를 돕니다. 다섯 바퀴 돌고 내가 신생아 탈출할 거야. 하나 둘 셋 와가지고 뱉으셔가지고 가까이 붙이시면 승리 기운을 가져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코끼리 코 준비하시고 잘 뭐 사인 보내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좋습니다. 준비 박수와 함께 출발! 박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뱉으세요 뱉으세요. 아 박수! 자 돌아오시고 자 저희가 제목 했습니다. 이쪽 쪽쪽이가 지금 019 한 바, 두 바 이쪽이 진웅고 019의 승리! 자 오시고 선배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까? 아니 이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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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하겠다. 최선을 다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자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홀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홀로 넘어갑니다. 렛츠 고! 가시죠! 함수! 고교동창 골프 최강전에 수없이 문을 두드렸던 양 학교. 7번의 도전, 14번의 도전 끝에 첫 본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반 홀을 앞섰던 광주 진흥고. 맞는 거죠. 두 홀 차에서 임석호 선수가 선봉으로 나섭니다. 네, 8번 아이언을 선택했고요. 약간 우측 방향이에요. 나 빼. 벙커로만 가면 되는데. 오, 벙커. 그래, 벙커 방향. 아, 됐다. 아이 밀려본다. 그냥 밀렸어. 몇 번 접었어요, 형? 왜 이렇게 크고? 뒷바람 있어, 뒷바람. 아니야. 하지만. 자, 이제 추격이 필요한 019. 후반 홀은 최대한 공격적으로 나가려 합니다. 최창진 선수. 9번이 딱 좋은데. 네, 마찬가지로 8번 아이언이고요. 오, 굿샷. 끝까지 공을 지켜보는데요. 어우, 저봐. 이번에도 너무 크네요. 아, 너무 공격적이었나요? 아마 이 두 선수 모두 이번 홀에서는 9번 아이언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아이언이 너무 크네. 왜 이렇게 9번 잡았어야 된다니까. 9번 잡아야지. 9번으로 잘 쳤는데. 아까도 9번 잡았는데. 아니, 아까 9번이 좀 짧았잖아. 아니야. 아니, 짧은 게 좋았어. 네, 최창진 선수의 샷이었는데요. 백스윙은 제자리에서 그대로 잘 올려주었고요. 임팩트 순간 상체가 볼 위로 잘 오면서 정확한 임팩트 만들어냈습니다. 거리는 좀 재산을 줬다. 일단 그래도 우리가 유리해. 그렇지. 당연하지. 저 벙커가 쉬운 것도 아니거든. 자, 따라갑시다. 저걸 따라잡고. 여기서 따라가면 우리가 야, 우리는 그렇죠. 어프로치다. 어프로치 퍼터가 뒤에 완전 뒤까지 가버렸다. 아 그러니까요. 차라리 어프로치가 낫지 않아? 아유 어? 퍼터가 낫죠. 퍼터가 낫지. 퍼터가 낫다고? 저기도 파악이 쉽지 않네. 어제보다 앞쪽이구나. 힘이 네. 어제보다 조금 앞쪽이다. 어우 좋아. 저기도 파악이 쉽지 않다. 두 홀을 뒤지고 있는 019지만 분위기만큼은 처지지 않습니다. 019 퍼터로 이어가는데요.
네, 롱 퍼팅 상황이고요. 중간에 큰 마운드를 지나서 내리막 라이로 바뀝니다. 좋아. 자, 공이 계속 가고 좋아. 있는데요. 돌아, 돌아. 네, 좋은데요. 좋아. 들어가. 오. 와, 네, 좋습니다. 심득섭 선수 공을 잘 보냈고요. 네, 거리감이 아주 좋은 선수인데요. 벙커에서 탈출 시도하는 광주진흥고입니다. 나이샷. 임팩트는 아주 좋은데요. 나이샷. 네, 핀 앞에 놓입니다. 됐다. 좀 더 붙여야 되는데. 아, 한 정도 더. 다쳤어. 양 학교 이제 팝헛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광주진흥고 시도합니다. 오, 성공! 집중력 좋네요, 광주진흥고. 네, 임석호 선수가 오늘 전체적으로 안전된 플레이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상대팀의 퍼트가 들어가 버렸고 우리 팀도 무조건 넣어야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최창진 선수 팝헛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반홀은 이렇게 무승부로 시작했고요. 현재 광주진흥고가 두 홀을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승부 이 6번 홀 결과가 중요합니다. 광주진흥고가 잡으면 도미로 7번 홀을 가고 영일고가 잡는다면 한 홀차 승부로 종반부를 맞이합니다. 네, 6번 홀은 우측으로 가게 되면 내리막 상황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좌측 공략이 유리합니다. 피니쉬는 잡지 못했는데 볼의 상황은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좌측 페어웨이. 자, 더욱 홀 승리가 필요해진 영일고 김경현 선수의 티샷인데요. 우샤. 우측으로. 벙커 자리로 갑니다. 네, 저 지점에 딱 벙커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오늘따라 019의 공 벙커로 많이 갑니다. 네. 빵카 들어갔냐? 모르겠어요. 일단 가봐야 돼요. 빵카 킥이 어떻게 될지. 자, 우리 019 선배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배님, 지금 우리가 좀 안타깝게도 투 다운으로 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아니, 선배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 지금부터 저희가 이기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서울 선배님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점잖하게 말을 네. 해주시고 계신데 선배님 연장 갑니다. 자, 우리 영일고 조용하게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가시죠. 가시라. 포기하지 마세요. 네. 포기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선수들이 모르는 새 동문들은 이미 연장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바람은 그냥 빠릅니다. 차트 기로에 서 있는 양학교. 광주진흥고 서영규 선수의 두 번째 샷입니다. 네, 95m 샌드웨치인데요. 핀 바로 봐야죠. 괜찮아요. 그린을 조준했습니다만 벙커에 빠지고 말았네요. 네, 약간 뒷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019의 두 번째 샷 벙커에서 날리는데요. 약간 두껍게 맞았는데요. 벙커가 두꺼워. 벙커 엄청 두꺼워.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헤드가 모래 많이 닿게 되면은 지금같이 제거리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그 앞 벙커에 들어가진 않았고요. 네, 간혹 벙커에 모래가 많지 않을 때 헤드가 약간이라도 뒷땅에 맞게 되면 최창진 선수가 얘기하고 있는 튕겨 나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모래가 많이 닿는 소리긴 했네요. 벙커가 두꺼워. 백스윙과 다운스윙 그리고 임팩트까지의 축의 흔들림은 없었는데 손목이 약간 풀리면서 뒷땅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린 앞 벙커입니다. 버디 나이스 어프로치. 오, 잘 꺼냈어요. 너무 좋아요. 야호! 충분히 파세이브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핀이 2단 언덕 위에 있었는데 역시 에이스 김승일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일고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김경현 선수 어프로치를 준비합니다. 과감하게 굴려야죠. 아유, 덥다. 이번에는 볼 컨택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괜찮아. 이렇게. 네, 많은 거리를 가진 못했고요. 아, 김경현 선수 미안한 표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팀에게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아, 이걸. 네, 이어서 선수 중에 맏형인 최창진 선수가 나섭니다. 이번에도 날카로운 퍼트 보여줄까요? 오르막 슬라이스의 아주 중요한 좋아, 퍼팅입니다. 좋아, 네. 좋아. 아, 조금 옆으로 흘러갑니다. 잘 쳤어. 마크. 누구야? 아이씨, 잘 쳤어. 아, 잘 쳤어. 이 정도 잘한 거죠. 그렇죠. 거리감이 조금 아쉬웠을 뿐 라인은 잘 봤습니다. 자, 광주 진흥공 다시 찬스가 왔습니다. 들어가면 3업! 야, 옆으로 세네요. 미치겠다. 앞선 라이를 확인했을 텐데 이번엔 더 많이 휘었습니다. 양 학교 보기 퍼까지 가는데요. 먼저 광주 진흥고입니다. 네, 성공! 오케이. 그리고 영일고에게도 컨실을. 양학교 6번 홀은 비깁니다. 이제 7번 홀로 갑니다. 경기는 종반으로 흐릅니다만 이 7번 홀에서 승부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영일고의 분발이 필요한 상황. 광주 진흥고가 경기를 끝낼지. 임석호 선수가 먼저 티샷에 나섭니다. 네, 핀의 위치는 우측 앞핀이고요. 앞쪽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클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굿샷, 굿샷. 기가 막히다. 임팩트 좋고요. 라이스, 야, 라이스. 온그린. 좋아, 좋아. 네, 좋습니다. 굿샷, 굿샷. 고! 여유로운 광주 진흥고와 달리 영일고는 이번 홀 반드시 이겨야만 승산이 생깁니다. 최창진 선수는 6번 아이언인데요. 마찬가지로 임팩트는 좋아 보이고요. 거리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네, 그린을 넘어갑니다. 지금 거는 약간 페이스가 좀 닫히면서 거리가 더 많이 난 것 같아요. 아니, 벙커에 빠지면 아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친구 조금 저기 있으면 짧아서 벙커 빠질까 말이에요. 거기 놓고 가볍게 친다고 쳤는데 확 당겨져 버렸어. 여기는 어디로 떨어지냐? 그린 왼쪽. 그린 왼쪽. 아, 여기? 별 차이 안 나네. 어차피 뭐 붙이면 똑같네. 여기가 거리는 거의 맞았을 것 같아요. 네, 정확했습니다. 어제 7번 연습한 그 거리 딱. 저 내리막에 들어간 거? 준비를 많이 하고 마음을 많이 쏟은 만큼 한샷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영길고 심득섭 선수. 손목을 많이 돌리면서 볼이 순간적으로 왼쪽으로 출발했는데요. 잘 쳤어. 네, 그래도 오르막 퍼팅 남겨놓습니다. 잘했어. 영일고는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고요. 광주 진흥고 김승일 선수 그린 위에서 버디 놀입니다. 들어가면 경기는 곧바로 종료. 나이스. 깊게 터치를 했는데 힘 조절은 실패. 이번엔 스트로크에 조금 감속이 보였어요. 졸아붙다. 안 굴러간다니까. 그냥 여기가 오르막이 있으니까.
019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왔습니다. 이 불씨를 살려내야 하는데요. 최창진 선수 파펫. 네, 오르막 홍라이 자신 있게 스트로크해야죠. 들어가자. 아쉽습니다. 파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온몸으로 아쉬움이 느껴지죠. 아주 살짝 비껴갔어요. 이러면 광주 지는고 정말로 경기 끝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성공하게 되면 오늘 경기 끝나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파퍼입니다. 자,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순간일 텐데요. 됐어. 오! 떨어집니다! 네. 경기 끝! 흔들림 없는 스트로크로 성공시킵니다. 오늘 루키 대전! 결국 광주 지능고가 승리를 거두면서 꿈에 그리던 본선 첫 승과 함께 16강으로 갑니다. 019도 끝까지 서로를 다독이면서 오늘 경기 최선을 다해줬습니다. 플레이어 오브 더 데이 광주지능고 임석호 선수 초반홀 버디를 잡고 후반홀 시작을 파로 만들면서 중요한 상황마다 힘을 보여줍니다. 하는 플레이가 모두 깔끔했습니다. 임석호 선수에게는 키움증권 계좌 50만 원이 개설됩니다. 광주지능고가 무난히 승리를 거두며 16강 대열에 합류했다. 부단한 노력 끝에 본선에 올라 선전을 펼친 019에게도 박수를 보낸다.